안녕하세요.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 하는데요. 우리가 오래 산다는 것은 아는데 정말 통계적으로 현대의 기대 수명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기적으로 미국 질병센터인 CDC는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자료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서 이제 2015년 자료들을 통계로 분석해 본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인들의 10대 사망 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0위, 자살. 자살로 인해서 44,193명이 해마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9위는 신장염, 신부전증으로 인해서 49,95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위는 독감과 폐렴으로 57,062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 다음 7위는 당뇨로 인해서 79,5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6위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인해서 11만 56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5위는 뇌졸중으로 인해서 14만 323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러면 4위는 사고. 사고로 인해서 14만 657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더 올라가서 3위는 만성 폐질환으로 인해서 15만 5,041명이 사망을 했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자, 2위는 암. 모든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그 암이 59만 5,930명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1위는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63만 3,842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개선될까요? 2016년 자료 분석으로 보면 미국인들은 79년, 정확히 78.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성의 기대수명 나이는 76.3년이고 여성의 기대수명은 81.1년입니다. 자, 뭐 오늘 이 방송은 그냥 재미삼아 통계자료를 찾아보다가 미국 질병센터인 CDC에서 발표한 자료들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께 한번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무래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뭐가 많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그동안 사망 이유를 다 발표를 해서 보면 좀 더 신빙성 있는 과학적인 자료들이 나오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의사들은 이런 병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사망을 하니까 이런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기회로 이런 글들을 읽을 수가 있겠죠. 여기서 꼭 우리가 생각하는 기질적인 질병이 아닌데 항상 떠오르는 사망 이유로서 이제 자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육체적인 질병을 대부분 이제 질병으로 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는 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자살이 많은 거에 대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자살은 꽤 높은 사망을 일으키는 숫자에 들어오고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얼마 전에 미국 의사 학회지에 또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뭐 오래 산다 뭐 이런 글도 올라왔었고 자료들도 있었고 해서 갑자기 그게 조금 생각이 내네요. 그리고 신장병 하면 뭐 투석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이 10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나온 이것들은 꼭 그 말기 투석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신염 그리고 네프로틱 신드롬이라고 해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신장 신염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생소한 말이죠. 자, 이 글에서 10대 사망 원인을 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잦은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장, 신염이나 신증후군 이런 말은 굉장히 생소하죠. 그만큼 빈도수는 많지만 신장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의 지식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뭐 신장병이 있으신 분은 이런 말을 들어봤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 10대 사망 이유 중에서 신장염 또는 신증후군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은 CDC 자료를 찾으면서 사망 원인과 기대 수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말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